진짜? 진짜? 아니 혜민이 진짜 혜민이는 혜민이 나 이게 몇 번 갔다 그치 안녕하세요. 또무 팀장 황예은입니다. 또무에서 샵 교수님들과 함께 연주 평가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안녕하세요. SYAP 샵의 피아니스트 정수영입니다. 네, 그럼 저희 지금 바로 은퇴생들과 함께 또무 연주 평가회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연주자 입장할게요. 음악적이고 호흡도 좋고 잘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준비해서 그런지 신분은 묘하다고 조금 이제 약간 이게 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연습 시간이 조금 더 있고 천천히 연습하고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템포도 좋게 잘 시작을 했고 좋은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페달 같은 거 조금씩 더 깨끗하게 프레이즈 사이사이를 좀 잘 들어주는 거 페달 올림 주요 박에 나오는 주요 음들이 먹혀버리지 않게 이렇게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네 너무 잘했어요. 아 정말요? 감사합니다. 대학교 1학년, 이제 2학년 재학 중인 김민규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칠 곡은 쇼팽 발라드 4호. 열정적으로 가기 이전에 너무 좀 급하게 너무 급하게 정열적이지 않았나 그거 빼고 다 너무 좋았다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잘 지나네. 아니 되게 약간 거장같이 쳤어요. 아니 진짜야. 왜냐면 타이밍
같은 게 왼손 오른손 이렇게 살짝 안 맞으면서 하는 게 학생 같지가 않고 약간 거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서 3학년 되는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노래가 되게 어른스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다음 친구 불러주세요. 네. 진짜 잘 쳤어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안혜민입니다. 좋았는데 프레이즈를 길게 만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너무 잘 치고 좋았어요. 준비 열심히 했는데 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라서 뭐. 일단 너무 진지하게 치는 모습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옥타브 처리도 되게 깨끗하고 실수가 없이 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매 바리에이션마다 마치 다른 캐릭터가 나온 것처럼 다른 캐릭터가 나온 것처럼 민규를 한번 한다고 안혜령이 준비한 거 안 됐어. 아 근데 민규가 원래 사실 처음에 세 곡을 준비했는데 아. 자신감이 붙었는데 어떤 곡 칠지만 말씀해. 아 준비해서 왔다 2번 1학점 앞에 좀 붙였어. 왜냐면은 아닌가 했는데 좀 뭉개지고 그래서 참나 싶었고 민규는 4번부터 안 친 것 같아. 사실은 같은 피아노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다르지?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. 그래서 발라드랑 쇼팽 소나타의 소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치는 것 같아요. 민규 씨 칠 때는 너무 잘 쳐가지고 근데 되게 심취해서 막 치는 척을 하길래 약간 원래 쇼맨십이 있는 친구인가 보다. 혜민 씨는 되게 집중해서 되게 잘 친다라고 생각해요.
생각해서 되게 막 몰입해서 되게 생각했는데 가짜 아니야? 치소 같은 분이랑 안 친구 같은 분이 약간 섞인 느낌. 와. 연기자가 돼야 될 것 같아. 너무 잘했어. 이게 자동 피아노인 걸로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? 이제 설명. 자 설명 지금. 네스 이제 말해주세요. 네.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연주를 다 대신 연주해 주신 분이 계세요. 아 진짜? 아까 그 대가 같은 소리가 났던 분들 지금 네 나와주세요. 아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피아니스트 두 분이신데 저기 다른 공간에서 다른 피아노로 직접 연주를 해주신 연주가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담긴 거예요. 진짜. 네. 그래서 누가 뭘 친 거야? 그래서. My name is Dmitry Shishkin. I'm a pianist from Russia, from Moscow. I studied in the Moscow Conservatory, actually with Ayin, same professor, Elisa Versaladze. So I'm really happy to be here, and I hope you enjoyed these performances, all of us. 여기서 연주하면 저기도 같이 연주가 돼가지고 동시에 눌려서 그게 음이 조금 눌렸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연주를 진짜 눌러가지고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네. 드메스 씨 같은 차이콥스키 작년에 2등 하셨고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 코멘트 가능하실까요? 아니야. 급하게 너무 급하게 정렬적이지 않았나. 깨끗하게 프레이즈 사이사이를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. 연습 시간이 조금 더 있고 천천히 연습하고 그러면 뭐 아무 오늘 너무 깜빡 속았지만 그래도 진짜 재밌었고 이러한 시스템의 피아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음대상들이 이거 연습하느라고 너무 애썼을 것 같아요.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음대생들은 이제는 액션까지 나가야 될 것 같은. 제가 오늘 제일 놀란 것 같아요. 진짜, 진짜 몰랐거든요. 근데 너무 좋은 연주. 쇼팽 특히 최고였습니다. I played the Chopin Sonata number 2 and the Ballad number 3. Number 4. Can you play? Yeah, for professors.